자, 어느덧 예, 올해가 다 갔어요. 저희가 이제 200편이 거의 다 돼가는 영상들 중에 가봤던 식당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식당이 있나요, 혹시? 네, 있긴 있는데 네. 올해만 아니면은 지금까지? 지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만든 영상은 없어요. 지금까지라고 다시 말해줘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다녀봤던 식당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베스트 3를 한번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베스트 3? 네. 딱 세 군데만 말해야 돼요? 아니, 뭐 더 말해도 돼요. 일단 편집이 더 힘들어요. 안녕하십니까.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 지금까지 방문했던 식당들 중 입 짧은 미식가인 소고기 전문가와 지극히 평범한 저의 입맛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연말 결산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나는 목포 갔을 때 네. 무한먹거리. 무한먹거리. 와, 그 집을 잊을 수가 없어. 아, 낙지, 그 낙지 탱탱한 낙지. 낙지에다가 네. 거기서 당근 그 김치에다가 네. 이렇게 막걸리 막걸리. 그 막걸리 있었잖아요. 발효시킨 막걸리가 같이 들어가서. 하여튼 너무 맛있고 일단 그런 레시피를 처음 본 데다가 지방 맛집 가면 아 이거 서울에도 다 있는 건데. 뭐요? 진짜 없었던 거 같아. 서울에 없지. 딱 그 집만에 있는 거야.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? 두 번째? 제주도의 재벌식당. 재벌식당. 아, 거기도 괜찮았다 진짜. 곰탕. 와, 거기도 진짜 그냥 와 이거 진하긴 진한데 서울에서도 비슷한데 있지 않을까? 없어.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그런 곰탕집이 워낙에 많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 재벌 식당은 뭐가 있냐면 고기. 고기. 고기의 맞아, 그 퀄리티. 고기 양. 범접할 수가 없어. 고기 먹고 깜짝 놀랐어 진짜. 그렇지. 와. 국물도 진한데 고기도 되게 부들거리고 맛있어. 육수는 말할 것도 없고. 맞아. 일단 재벌 식당. 그리고 이거는 작년인 것 같은데. 작년? 어디? 난 개인적으로 분당에 빨간뻘 낙지에서 낙지 육회. 아, 낙지 육회. 와, 너무 맛있지. 거기는 고기 자체가 되게 질이 다른 것 같아. 거기에 그 낙지 진짜 싱싱한 거 쓰시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리고 뭐. 여기는 뭐 인스타에서도 워낙에 유명하고 뭐 서울에서도 뭐 워낙에 셀럽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데긴 한데 매번 얘기하는 데인데 나 몽탄. 아, 몽탄. 거기는 진짜 솔직히 인정. 웨이팅 4시간짜리잖아 이 집. 아, 요즘은 더 늘었대요. 진짜? 근데 지금까지 한 번밖에 못 가봐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이게 좀 임팩트가 너무 강하잖아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그게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지금 추려서 말을 한 거고 또 생각나면은 또 나중에 한번 추려볼게요. 좋습니다.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식당 워스트 3. 아, 생각을 못 하겠어.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 진짜. 내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잘 없지 않아요? 아, 그건 그렇죠. 제가 마음에 들어야지. 아, 워스트라면은 3가 꾸는 안 되고 아. 또 심지어 머릿속에 갑자기 정리도 안 돼. 아, 맞아. 뭐 한두 군데. 그래요, 너무 까다로워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네. 솔직히 맛있는 데보다 맛 없는 데가 더 많아. 그건 맞지. 아니, 다 맛있다면은 그 집들이 다 줄 서 있겠죠. 너무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갔다가 진짜 기겁한 듯한데 두 군데 딱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. 거기 남양주에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 때나 방문자 리뷰 막 천몇백 달린 거 보고 딱 갔다가 고기 완전히 맞아. 이름 뭐지? 이름도 몰라. 이름도 몰라. 뭐지? 그런데 그 고깃집 진짜 심각했죠.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
얘기하라며 맛없는데 왜 맛하는 맛 아니 그냥 자 오늘은 연말 결산 특집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입맛은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도 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입맛에 맞춘 결산이라는 점 인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다녀온 최고의 식당은 어디였나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